그리고 신기한 거 있어. 뭐? 깜빡, 어머. 왜? 와이퍼는 왜 켜? 와이퍼는 왜 켜? 아직 어색해? 어, 왜 이래? 와이퍼를 왜 켜? 나 그걸 깜빡인 거야! 이거! 안녕하십니까. 제펄입니다. 여러분들이 하도 GV70을 해라. 그게 여자한테 잘 맞는다. 가족처럼 할만하다. 그래서 우리가 왔지. 그치? 우리 어디 왔지? 이거? 제네시스 시승센터? 어. 현대자동차 타 있다. 아,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보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이걸 타보면서 진짜로 이게 탈만한지 그리고 일부러 3.5로 한번 타보러 왔어요. 왜냐면 우리 아직도 이 엔진 고민이 있잖아. 3.5로 한번 시승해보고 어떨지 그리고 진짜 이게 여자의 마음에 들지랑 패밀리카로 또 가능할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일단 보러 가자. 이쁜지 안 이쁜지부터 봐야지. 이게 그거야. 스타리아. 새로 나온 거. 이거 보고 싶었는데. 이거 신청할 걸, 그치? 이게 스타렉스 후속이야. 어, 궁금하다. 야, 여기 차 다 있네. G70, G80, 그랜저. 그치? 우리가 오늘 탈 차는. 짜잔. 짜잔. 어떤 것 같아? GV80이랑 비교하면은? 특히 예쁜 거는 GV80이 더 압도적인데? 솔직히 난 이거 있어. 확 이쁘단 없어. 여기 그릴이랑 이런 데는 다 그냥 그 제네시스 패밀리로 이렇게 사는데 색깔 때문에 그런가? 그치, 흰색 보고 싶었는데. 근데 안 이쁜 건 아니야. 근데 확 이쁘진 않아. 그치? 이제 우리는 계속 그 베이지 시트 하고 싶어 하잖아. 요거는 이 버건디 색깔. 빼는 안 타겠지, 잘? 확실히 베이지가 예쁠 것 같아. 근데 확실히 탁! 와, 이쁘다 느낌도 안 나지, 이 색은. 확실히 색은 베이지야.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걸 시승했었잖아. 실내는 이게 GV80보다 이쁜 것 같아. 그래? 공간감이 작아서 그렇지. 난 GV80이 더 이쁜 것 같은데? 그래? 거기에 꽂혔구만. 어? 거기에 꽂혔어. 저 금속 느낌이 내내 살짝 벤츠 느낌이잖아, 완전히. 이건 좀 진짜 별로 아니야? 별로야. 그치? 등고선을 그려놨어, 여기다. 근데 이게 진짜 잘 맞는 게 뭐냐면은 나 머리 공간 많이 남아. 이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잖아. 근데 다리 공간도 나쁘지 않네. GV80 탔을 때 넉넉함은 없어. 여기 느낌 때문에, 그치? 표정 왜 그래? 아니. 나는 솔직히 넉넉함을 원하거든. 넉넉함? 그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것도 리클라이너? 그거 돼? 수동으로 돼. 이렇게 되긴 되는데 천장이 낮다 보니까 그 넉넉함 느낌이 좀 떨어지는 거야. 갑자기 차를 바꿨을 때 확 이 큰 공간감 그걸 원하는 거잖아, 그치? 그건 없어. 제가 컨디션이 좋은 185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. 컨디션이 안 좋은 184로 떨어져. 근데 이 정도면은 무릎이랑 이런 데도 괜찮기는 해. 시원한 느낌은 없다, 진짜. 근데 요 인테리어 세련된 거는 GV80보단 이쁜 거야. 확실히 요쪽 부분이 얘는 좀 다 둥글둥글스름하게. 맞아. GV80 뭔가 직각이 좀 많잖아. 이게 완전 패밀리카 아니고 그냥 여자 혼자 타고 남자 혼자 타기엔 좋겠다. 하지만 넉넉함은 없지. 머리같이 벌써 답답하긴 하지. GV80 진짜 그 우람한 느낌. 나 그거에 약간 반했잖아, 타보고. 아, 이 진짜 웅장하다? 이게 그런 거구나. 옛날에 그 등치 큰 남자만 좋아하더니. 어? 등치 큰 남자 벌크 할 때 만났었잖아. 100kg 갈 때. 자, 이게 GV70 파노라마 선루프. 우리도 이거 옵션 넣을 거잖아. 응, 넣어야 돼. 근데 확실히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이게 열리니까 좀 낫네요.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보고 한번 출발 한번 해보자. 짜잔. 여긴 되게 높은데? 반어법이야? 여기는 좁긴 하다. 작다. 여러분 이거는 좀 작다. 왜냐면 높이가 여기까지밖에 못 실어, 웬만하면. 뭔지 알지? 이게 다 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요거가 트렁크가 좀 많이 아쉽다. 짐을 많이 넣을 거면. 브레이크 이거... 밟고 이걸로 T. 그렇지. 장롱 면허세요? 저 지금 초보 운전하는 기분으로 나가는 데가. 어때, 첫 느낌? 일단 주차장 빠져나가기 대작전. 너무 쉬워. 너무 쉬워? 시야 대박?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대박이더라, GV70이. 일단 부담은 없고요. 아직은 모르겠어요. 원래 이런 운전은 편한데 주차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, 나는. 마력대가 거의 380마력대니까 말이 거의 400마리 가까워. 좋아지. 우아해. 지금 아주 우아하게 나오고 있어. 이런 거 원했잖아, 그치? 오늘 또 자기 속셈부터 다 알고 있어. 오늘 촬영한다고 또 한껏 꾸미고 나왔구만. 나 원래 이러고 다니는데? 집 없어서 지금 옷도 없는데. 나 맨날 이거만 있잖아. 모르겠다, 여러분. 우리가 옷을 못 꺼내왔어요. 근데 나 여기 이 동네 처음 와봤는데 어디로 가야 돼? 둘 다 길치. 이거 부담 없이 운전하기 너무 좋다. 왜? 이거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지? 이거 헷갈리겠지? 기둥만 잡다가. 그게 좋긴 한데, 그지? 쟤는 왜 이렇게 그런 기둥을 좋아해? 이상한 얘기. 이 핸들 느낌도 푹신푹신하고 두껍다. 두꺼운 거? 두꺼운 거 되게 좋아하지? 자기 거는 얇더라고. 오해하지 마. 오해하잖아. 자기 거는 얇다고 하지 말고. 자기 차는. 시끄러워. 자기 차는 이라고 해야지. 오해하잖아.
확실히 GV80의 본넷 볼 때 웅장함하고는 아예 달라요. 그냥 좀 높은 세단 타는 느낌이에요. 근데 진짜 장점은 이 A필러가 눈에서 멀어가지고 시야감이 굉장히 좋다? 진짜 운전하기가 편하게 만들어놨어요. 시그니처 2가 들어가서 살짝 이 세모 느낌? 오, 이것도 좋아. 한 번씩 천장 만지고 가, 알았지? 이게 에어 서스펜션 없는 차거든. 그래도 승차감은 나쁘지 않지? 나쁘지 않아. 탈만하지? 진짜 궁금했던 게 운전하면서 요거 내비 터치하려고 한번 해봐. 근데 이 내비를 안 쓰지 않나? 이렇게? 그럴 때 거리감이 어때? 상체를 많이 기울여야 되나? 이렇게 해야 되네. 좀 막 달리는 중에는 위험할 것 같긴 해. 그때는 안 만질 것 같아. 그때는 안 만지고? 요게 좀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. 맞아. 내비 사이 번 거.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슈가 되고 있는 막 돌 튀기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막 많다고 하는데 이건 시승차인데요. 그냥 엔진음밖에 안 들리네. 그치? 이렇게 잡소리가 없을 수 있어? 오히려 그 우리 사는 5시리즈가 더 시끄러운데? 그 실생활에 제일 중요한 이제 평상시 수납 공간. 커플도 있고.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을 놓을 거야. 응. 내 핸드폰 바꿨어. 잘함. 근데 내 차에는 이렇게 탁 놨는데 이게 너무 커서 안 되더라고. 그치. 무슨 충전 안 되지? 옛날 차. 이게 뭐 옛날 차야. 10년도에 산 건데. 안 되더라고, 어쨌든. 근데 이거 딱 하면 딱 맞네. 충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, 그치? 근데 솔직히 무선 충전 잘 안 쓰잖아. 그렇지. 왜냐면 솔직히 차 타면서 이제 거치대를 많이 쓰지. 근데 여기 수납 공간 있다는 것 자체가 좋긴 해. 진짜 깊다. 수납 공간 많은데? 옆에도 있고. 여자들은 이런 데다가 막 립스틱도 넣고, 핀도 넣고, 막 다 넣거든. 이렇게 딱 팔 거쳤을 때 되게 편해.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? 이게 불편한가? 아니, 안 불편해. 안 불편한데 이제 기어봉 쓰던 사람들은 좀 어색하지. 어색하지. 처음에. 그리고 신기한 거 있어. 뭐? 깜빡, 어머. 와이퍼는 왜 켜? 아직 어색해? 이거 왜 이래? 와이퍼를 왜 켜? 나 그냥 깜빡인 거야. 이거. 왜 와이퍼만 만져 자꾸. 저 깜빡이가 뭔데? 이거잖아. 왼쪽 거지. 이거야? 내 거 이건데? 왼쪽이야 원래. 내 거 이건데? 지금. 자, 다시. 아니, 와이퍼. 깜빡이는 왼쪽입니다. 아니, 지금 와이퍼만 계속 해놓고 깜빡이가 안 켜진대. 벤츠밖에 안 떠서. 벤츠 타본 적도 없어. 깜빡이 딱 키잖아? 그럼 진짜 신기해. 여기서 그래? 카메라. 이게 신기하다고? 그래서 내가. 저 옆에 차가 뭐가 있는지? 몰래 보고 싶잖아. 몰래 보고 싶을 때? 오도바이 오는 거 다 보고? 너무 좋다 이거. 이걸 타보니까 어때? GV80이랑 좀 고민이 돼, 어때? 고민돼. 이제는 좀 고민되지? 잠깐 타봤는데도 운전 너무 편하고 주차도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까 타보기 전까지는 전혀 아니었잖아. 이거 굳이 왜 타봐? GV80 살 건데 이런 거였지. 그런데 GV70 맞짱 운전해볼까? 잠깐만, 맨날 남편이 주차해주는 것도 아니고, 그치? 자꾸 맨날 나보고 하라고 그러잖아. 강하게 주는 거야. 절대 안 해줘. 진짜로 만약에 자기 혼자서 애기 딱 태우고 다닐 때 당황스러운 순간들? 애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막 주차랑 골목이 너무 좁으면 거기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. 그치? 너무 싫어. 근데 또 공간은 탔을 때 넓고 그렇지. 여유로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. 지금은 약간 여유는 없잖아 우리. 그냥 운전만 편하다? 앞에 탔을 때는 뭐 이 정도 여유는 되긴 하는데 가끔 이제 뒤에 타거나 애기를 이제 카시트에서 태우고 내릴 때 약간 좀 불편해 조금. 내가 유턴을 했잖아. 근데 이거보다 더 큰 GV80을 탔을 때는 그 유턴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탁 돼야 되는데 막 안 되고 이렇게 뒤로 했다가 막 앞으로 했다가 뒤에 차 기다리고 막 빵빵하고 이놈아 이러고 할까봐? 빵빵망 하지 말아주세요. 앉았을 때 그 일단 광활함을 한번 느껴봐. 어느 정도일까? 내 차보다는 이 천장이 훨씬 높아서 SUV다 보니까 5시리즈보다?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시트나 이런 게 GV80이랑은 차원이 좀 다르지? 이제 GV80이 너무 편했지? 나 진짜 너무 좋았어.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? 나쁘지 이렇게 않아? 누웠을 때 나 진짜 편하게 누워있거든? 그리고 이 조수석을 자기 운전석 그 포지션이랑 똑같이 맞춰놓은 거거든? 괜찮은 것 같아? 탈만하지? 응. 그러니까 이게 막상 타보니까 갈등된다니까? 근데 이러다 이거 아니야? 막상 다시 GV80 타면 야 역시!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타다 옆에 지나가는 GV80을 봤어. 그럼 살짝 마음이 좀 아련해 올 것 같아. 가슴을 진짜 갈등된다. 왜냐면 이거 사면 한 1,000만 원 아낄 수 있거든. 그리고 여기 스피커.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별로 렉시콘 스피커가 별로 뭐 그냥 그렇다. 그렇지,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. 라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걸 좀 궁금해. 나는 스피커 좀 중요하거든. 노래 자주 듣지. 그러니까 내가 노래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운전할 때밖에 없어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들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사운드로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. 역시 뒷좌석은 막상 이제 앉아보니까 이 정도여도 패밀리카는 가능. 자, 이제 대망의 주차.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고 큰 갈등을 하는 거 아니야? 엔진은 어차피 마음에 들었고. 자, 그럼 제가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. 자, 그러면 화면이. 난 이게 궁금해. 서라운드 뷰? 어떤 을꺼하게
어, 김여사의 주차 실력. 자, 여러분 이것만 보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사이드도 같이 봐주시면서. 어, 서라운드도 너무 좋다.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필요해. 너무 쉬운데?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. 지금처럼 왼쪽에 붙이잖아. 만약에 GV80을 탔는데 옆에 차가 있다. 그럼 못 내려. 나는 내려도 애기는 못 내릴 거야. 근데 그건 어떤 차도 마찬가지야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다 열심히 하자. 그게 아니지, 자기야. 아, 자동주차? 그거를 한번 자기가 해봐. 알았어. 이 스피커를 테스트 해볼 거거든. 네, 어때? 좋은데? 좋아? 내 거보다 훨씬 좋아. 기억하지마. 스피커 무조건 내야 되는데? 이거 왜 별로라고 하셨지? 오중혁이 좋아 스피커가 좋은 거야. 오중혁. GV80은 저희가 영상에 안 찍었는데 DJ를 한 2, 3일 탔었거든요. 또 잠깐 빌려서. GV80 탔을 때 그 웅장함과 넉넉함이냐, 이 컴팩트하고 GV70인데 운전하기 편한 거냐. 당연히 급은 GV80이 위인데 제가 탈 거면 전 GV80인데 내가 탈 게 아니라니까 나도 고민이 된다. 나도 GV80 그 탔을 때 그 베이지 시트랑 그 넉넉한 거? 이 퀼팅 되어 있던 그 시트랑 그리고 이거 헤드룸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내 차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그런 거에 진짜 반해가지고 그거 관심도 없다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결정을 거의 한 거지. 야, 그치. GV70을 타다 보니까 내가 항상 걱정했던 주차나 뭐 약간 좁은 길에서 운전하는 게 그런 게 얘가 더 나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, 내려서 또 다시 보면은 기사에는 GV80 이쁘지 않아? 어떡하지? 갈 때야? 갈 때야? 마음 갈 때야? 나 못 고르겠어. 결국 나중에 출국일 때 바뀌자. 이 두 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일지. 인사 한번 해줘. 잘 가네. 자, 끝! 감사합니다. 혁이야. 이거 아니야? 아, G80이 확실히 멋있긴 하다. 그렇게 큰 거 같지도 않고 또 보니까. 근데 쭉 보면은 펠리세이드랑 같이 봤을 때 펠리세이드보단 작네. 와, 확실히 G80 이쁘다. 흰색 죽인다. 근데 진짜 넓다, 차. 저 차선. 아, 갈등됩니다, 여러분. 출국일 때 뵙겠습니다.